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저번에 불개미 채집을 한번 했었는데 그 군단 중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불개미 집을 오늘 꾸며보는 날입니다. 우리 노는 놈님께서 직접 여왕개미랑 일개미 이런 것들을 관찰을 잘할 수 있는 사육장을 직접 만들어다가 와서 세팅을 해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오고 계신데요, 곧 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면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다 같이 오셨네요. 네. 아, 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노노노님이랑 우리 승가 형님 같이 왔습니다. 그때 만들어시는 거 그 영상은 봤거든요. 네네. 아, 이거예요? 네, 이게 이제 유리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수 작업을 일단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붙으면 관찰하기가 좋고. 아, 와, 네. 개미 둘을 만들어 오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구울 거예요. 와, 이것도 다 순수 네. 깎으신 거죠? 네, 다 깎았습니다. 아, 이제 여왕개미 보이겠다. 네, 그쵸. 여러분, 제가 여왕개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맨날 나오면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러면서 촬영하고 했었거든요. 이것도 한쪽 면에 이렇게 붙여서. 우와, 봐야지 내가 깎아야 돼서. 아, 자르면. 대박. 그리고 이제 밑에 쪽으로는 네, 수분이 연결되게 네, 해가지고 밑에다가. 아, 또 다른 거 준비해 오신 거죠? 네, 그렇죠. 와, 합동적이고요. 와, 출장 개미 집 세팅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국에 아무데도 없어요. 와, 장비도 순수 다 챙겨 오셨네요. 이제 이걸 연결해서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네, 연결을 쭉 할 거예요. 네네네. 파란색 그 수분이 되는 거를. 아, 이쪽에다가 바깥에서 물을 주면 이쪽 아래쪽만 적셔가지고 위쪽은 좀 건조하고 아래쪽은 좀 수분이 있겠죠. 불개미 또 그 생태에. 네, 생태에가. 야, 또 그것까지 살리셨고. 와, 그래서 관리하기 좋고 관찰하기 좋고. 야, 여러분 기대되죠. 자, 지금 스티로폼을 깎아서 고정을 이제 하실 것 같고, 저게 파란 색깔이 이제 습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펠트지거든요. 그거를 아래 깔고 이렇게 급수대를 지금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야, 또 이 개미한테 이렇게 급수대, 환경적으로 이제 습기 조절, 습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물병을 만들어서 이제 물을 이제 쭈루루 해서 이렇게 쭉 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걸 지금 구상하셔서 지금 세팅을 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우리 한 번만 찾으면 네, 그때부터는 저절로 내려갈 것 같아요. 아, 처음에만 네, 안 네, 내려오고요? 처음에만 조금 힘들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네, 이거는 강화 석고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강한 석고예요. 되게 분말가루가 엄청 고운데 일부러 약간 하늘색을 지금 네, 골라왔거든요. 아, 저희가 불개미를 키울 거기 때문에 네네, 되도록이면 개미를 좀 잘 보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노란색 석고가 아니라 약간 색깔이 있는 하늘색 석고를 선택했어요. 자, 와, 석고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의 1대1이네, 비밀이에요. 석고, 석고. 자, 이제 석고를 이제 붓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조금씩 부어야죠. 네, 조금씩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석고가 흘러나올 수 있어요. 오, 좋아요. 아, 이게 양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많이 갖고 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스티로폼이랑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유리 부분을 이제 석고로 해서 이제 땅처럼 바닥을 딱 지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겸사겸사 세팅 색깔도 깔맞춤으로 해오셨어요. 이 굴이랑 이 석고 색깔이랑 딱 깔맞춤입니다. 우와, 좋다 좋다. 와, 진짜 개미사육장 만드는데 이런 거를 다 적용할 줄은 몰랐네요. 굽수대도 자연스럽게 다 잠기고 있고요. 근데 이런 재미인 것 같아요. 개미를 위해서 이렇게 꾸미는 과정도 재밌고 얘네가 이거를 잘 쓸지 의문인 것도 재밌어요. 잘 써야 할 텐데. 근데 넌 자꾸 뭘 주워먹어. 부끄럽게 하지 마. 사람들 볼 땐 땅에 주워먹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석고가 다 굳었거든요. 아직 열은 좀 나지만은 오늘 넣을 불개미 군단입니다. 아, 이 정도면은 대략 몇 마리 정도 될까요? 4,000마리 넘을 것 같아요. 이야, 보이시나요? 여기 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통에도 한가득 있거든요. 이제 불개미들을 투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님은 벌써 올라와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져가시죠. 불개미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네, 새로운 사육장에서 또 시작. 일단 투입을 해볼까요? 네, 투입하시죠. 네. 투입!
아, 저기 아래도 엄청 많았네요. 엄청 많아요, 이거 아래. 안에 다 들어갔어요, 지금. 와, 이만큼만 넣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큰일 났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트윗! 와. 와,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많은데요?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미쳤다. 여러분, 여기 아직 또 남았어요. 근데 여기 여왕이 혹시 몇 마리 정도 들어갔어요? 10마리 정도 넘을 것 같아요. 아, 키워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전과 좀 다른 스케일. 아, 전부 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보면은 불개미들이 벌써부터 들어갔네요. 있어가지고. 네, 벌써 들어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왕개미가 어떻게 번식을 하고 일개미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붓으로 털어서. 아, 휴지가 많아서. 아, 이거 휴지예요? 네네. 아, 애들이 다 물어뜯었구나. 자, 보이시나요? 제가 좀 라이트를 좀 켜보자면, 비슷한데 이번에 입양해서 키우는 불개미들은 발색이 전과는 좀 다르게 좀 더 붉은색을 띠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 이렇게만 할 줄 몰랐거든요. 전에 군체보다 많은 느낌이 나네요. 자, 우선은 투입하는 데만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병력을 다 넣기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그래서 일개미 숫자는 사실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할 것 같아서 지금 여왕개미가 저기 뭉태기로 지금 있는 곳이 몇 마리가 지금 여왕이 들어가 있는 증거거든요. 근데 여왕만 몇 마리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왕개미는 이제 불개미들은 복수로 몇백 복수까지도 가능한 친구들이어가지고. 아, 여왕 넣으신 거죠? 네, 제가 지금 전문 아닙니까?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어, 예, 예, 맞아요. 네. 자, 그냥 왼손으로. 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왕? 지금 정 가운데 여왕인데 일개미들이 이제 여왕을 감싸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위에서 보면은 이제 여왕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단지 배가 좀 큰 불개미라고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뭐예요? 아, 이게 불개미 집 위에 네, 폴립을 올려놓으면 네, 자연스럽고 나중에 알이나 애벌레나 이런 것들 또 위에다 얹어놔서 이거 건조를 시키거든요. 아, 또 미관상 좋잖아요. 아, 불개미 특징이죠. 네네, 또 솔잎. 디테일이 또. 야, 또 이런 것까지 또 생각하셔서 이것도 또 챙겨 오셨네요. 그럼 좀 더 제가 가져와서 채워줘도 되죠? 네. 근데 또 너무 과하면 또 별로 안 좋고. 네, 적당히. 적당히 알아서.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해야 되고 저쪽도 있으니까 네, 저쪽도 조금만 하고. 진짜 이 정도면은 최고급이야, 최고급. 그리고 일부러 흙은 안 가져오고 네, 그 잎만 가져갔어요. 솔잎만. 어차피 이 위에서 네, 건조시키는 용이기 때문에 흙을 가져오면 거기 은혜가 가기 때문에 은혜를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나중에. 야,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하이브를 이렇게 꾸민 거지 이제 2차적으로는 저 나름대로의 똥손으로 호수 연결해서 2차 테마파크 바로 시작을 할 거고 그 이후로 이제 불개미가 어떻게 산란을 해서 애벌레를 어디서 관리를 하고 여왕방이 어디며 뭐 그런 것들 제가 좀 얘기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석고가 굳으면서 열을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습기 때문에 열이랑 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데 나중 되면은 아마 이게 쫙 말끔하게 잘 보일 겁니다. 어? 이거 여왕 물고 간다. 네, 여왕 물고 간다. 어디요? 여왕을 물었어요. 아, 그러네. 네, 저 안에 들어오려나 봐요. 여왕 지금 여왕이 웅크리고 나 물고 이동 좀 해줘 하면서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 물고 가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실제로 태어나거나 처음에 태어났을 때 또는 이제 여왕개미 이렇게 물고 이동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좀 불개미 중에서 큰 사이즈가 물고 다녀요. 그래도 진짜 이렇게 하니까 김지를 반으로 잘라놓은 듯한 처음에 저희가 의도한 것처럼 된 것 같아요. 아, 역시 진짜 네, 생각 아이디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우리 노는 놈님께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역시나 생각한 대로 잘 됐고 벌써부터 들어간 거죠? 네, 자기가 알아서 지을 네, 거예요, 정확하게. 아, 있죠. 여기 한 마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여기도 있네, 진짜. 야, 딱 생각하신 대로 여왕개미가 벌써 이 안정감을 느끼고 일개미들이 이쪽으로 안내를 해서 여왕개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2주가 흘렀습니다. 바로 짜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과는 다르게 이제 전에는 굉장히 발발되면서 벽을 타고 막
돌아다녔었잖아요. 석고 사육장을 설마 잘 쓸까 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빼곡하게 개미들이 안정감을 찾고 자리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던 건데 그전과는 다르게 유리장으로 석고장을 벽에 붙여서 굉장히 잘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알이나 애벌레, 나용 그런 관리하는 것도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을 뿐더러 여왕개미가 어디에 있고 군체의 양이 얼만큼 남았는지 하이브 속에는 얼만큼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다른 생물을 넣었을 때 여기에 있는 군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굽수대를 만들어서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이 패드를 타고 쫙 석고로 퍼지게끔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옆에도 하나 방이 있죠. 여기도 꽉 찼습니다. 너무 기운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제가 키우는 불개미 그리고 항상 뉴스에 나오는 이 붉은 불개미 중국에서 넘어온 붉은 불개미랑은 완전 다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 토종 불개미는 이제 산을 쏘거나 물거나 그런데 침이 없어요.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 붉은 불개미는 엉덩이에서 침이 나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독성을 찔러 넣죠. 무튼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걱정하시는데 우리나라 개미예요. 제가 키우는 건요. 지금 개미들이 좋아하는 저기 젤리를 하나만 넣어놨는데 젤리 나중에 더 넣어서 공급을 해줄 거고요. 편합니다. 편해요. 이렇게 물만 채워놓으면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3주일이고 물이 자동으로 공급이 되니까 애들이 물 걱정도 안 되고요. 옆면은 약간 사선으로 해가지고 개체들이 실제로 둥지를 틀고 살아갈 때 이 경사에서 이 정도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불개미 사체들이 있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제 생각에 한 100에서 한 200마리는 수명사한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불개미가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미럼을 좀 넣어서 반응을 한번 볼게요. 아, 맞다. 젤리도 넣을게요. 젤리 하나 넣어놓고 자, 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테마파크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미럼 넣자마자 난리 났죠. 불개미들은 실제로 산을 엄청 싸서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어도 사실 문제가 되진 않죠. 아, 이게 미럼이 절로 들어가 버리는구나. 자, 무튼 여러분들 이제 8월 달부터 불개미 테마파크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이 정도 규모의 사육장이지만 전에 보신 것처럼 테마파크가 엄청나게 번성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 여러분 저는 여왕을 찾았어요. 보이시나요? 오! 오, 지금 알이 엉덩이 나왔는데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보기 힘든 건데 알을 그냥 싸서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불개미 여왕개미 1호입니다. 알에 알이 떨어졌는데 알이 안 줍네요. 이게 배 큰 친구 또 보이시나요? 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였으면 힘들지 않니 너네? 좀 징그럽네요. 네, 풀고요. 지금 제가 방금 여기다 미럼을 넣었더니 애들이 지금 좀 이동하느라 신호를 보내고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선 불개미 테마파크 첫 번째로 석고사육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현재는 7월이지만 8월 달부터 굉장히 많은 불개미 테마파크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벌써 미럼을 사냥을 해서 제압을 했습니다. 애들이 와, 불개미 알부터 해가지고 특이하게 석고사육장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과 다르게 더 잘 될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기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